부장님. 네, 언제나 등장 이렇게 합니다. 멀리서 찍으셔도 돼요. 먼저 이쪽을 찍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2탄. 역시 해밍턴 플레이스, 우리 판교 해밍턴 플레이스의 55A타입이고요. 와, 저희 자체 단톡방에서 지금 되게 왈고왈고 말이 많은 집이에요. 왜? 이뻐서. 일단은 이거는 진품을 구매하셨네요, 사장님? 아, 네네. 이게 아고라이팅의 서커스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현판에서 엄청 인기 많았어요. 이거보다 아마 좀 큰 집들은 4방짜리가 아니라 6방, 8방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6구짜리도 있어요. 가격이 아마 60만원대 후반부터 80, 100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돈 드릴 맛이 있죠, 이거는? 네.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좋아서 그래요. 이게 멀리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를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예쁘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식탁에서 조금 책을 읽으려고 한다면 일부 또는 네 개 모두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를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이쪽을 밝게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이제 정사각형으로 매칭 많이 하는데 우리 고객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항상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이게 모양이 가장 예쁠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 결국은 여기도 플로팅 선반을 하셨네요. 아, 네. 이게 어떻게 원래부터 그 영상 봤을 때 마음에 드신 거 맞죠? 네, 처음부터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수납이 모자란 상태였어요? 남아둔 상태였습니까? 모자란 상태였죠. 그래서 묶거나 말거나 멀리서 그냥 확대하면서 보여주세요. 자세는 거기서 찍어주시고 보면 여기가 지금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공간인가요? 네. 네. LG나 삼성 거? 네. LG? 삼성이요. 아, 삼성 거? 색상은 뭘로 들어갔어요? 일단 가지고 있던 거라 기본으로 베이지 쪽 계열이긴 한데 아, 그래도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베이지 쪽이면? 근데 여기가 실제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이렇게 공간이 막 펼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거밖에 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큰 솥이 안 들어가요. 이런 사골 끓여내는 솥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데도 이제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인덕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수저통이다 보니까 결국은 큰 솥을 넣는 걸로 이게 이제 이거를 해결은 해주진 못하지만 사실 컵도 많은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와인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안에 그런 작은 오브제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저희 그 주 목적이었고 또 하나가 여기에는 라인 조명을 사실은 명분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는 집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장님 아마 고객님 이 조명을 두 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두 개를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냐면 그러면 이 방향이 얼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뭐냐면 한번 끊어주시고 자 식탁을 신축하러 왔습니다. 내가 원래 식탁 식체하는 것 솔직히 좀 귀찮은 했는데 신혼희망타운 류 즉 55타입 분들은 제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냉장고에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종종 여기는 제 생각인데 아마 아직은 가정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3도어가 들어가지 않나요? 딱 맞춰서? 아, 그 포도인가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프리스탠딩이랑 김치냉장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를 딱 맞춰서 네. 지금 이 엣지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이렇게 뚫려놓은 거를 제가 설명해서 좋아서 하신 거 맞죠? 예예. 예. 왜냐하면 여기 섰을 때 이 벽이 없어졌잖아요. 더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집이. 일단은 우리 식탁에 가는 지금 범위가 몇이라고 제가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가로 세로가 그 판 판이 1200에 2700. 아, 예. 그럼 우리는 그 2700에 1200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고. 그러면 가격이 같으면 작은 걸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큰 거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큰 게 낫죠. 그렇죠. 일단은 이미 실측은 다 드렸지만 그래서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려면 여기가 1800 정도가 나오나? 근데 1800짜리 식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났을 경우에 이 통로가 24cm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사모님이 지금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 때문에 못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 때문에. 그러면 지령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네. 지령이 몇이었나요? 그때 식탁 사이즈가. 본인이 클수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1800까지도 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나 이렇게 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만 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면 여기가 좁아진다고 해서 1500짜리를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1800짜리 하면 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벤치 의자 3개 그게 아니라 조금 편안한 의자 2개, 4개 그리고 양쪽에 손님들이 왔을 때만 의자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저희 결이? 아 네네. 평상시에 6개를 이렇게 안치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럴 경우에 옆구리는 의자까지도 어느 정도는 복도 쪽으로 안 튀어나온 걸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750 정도면 어떨까요? 양쪽으로 조금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1750이면 거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살짝 이쪽으로 빼면요 의자 자체가 옆구리 있는데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또는 뭐 1670도 있고 지금 1710도 있는데 최대한 크게 하려면 일단은 이렇게는 하기는 힘든 건 아시죠? 그거를 지금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따가 사모님한테 이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1700을 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온다 여기에다가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이게 지금 냉장고하고 비슷하거든요. 식탁을 여기다가 놓지는 않겠지만 이거 사이의 간격을 보여드리려고. 이게 지금 1750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놔둬요. 지나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1800보다 1750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로가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1750에 800은 제가 조금 반대예요. 왜냐면 그 비율이 이제 좀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공간을 우리 해링턴 분들이 이번에 조금 줄이셨어요. 많이는 줄이진 않고요. 왜냐면 600처럼 너무 좁게 하면 찌개를 올려놓으면 양쪽에 공기밥 올려놓는 게 힘들기 때문에 책상의 폭이 600이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750을 넘기자. 그건 이제 대대적인, 전체적인 저희 그거니까 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750입니다. 요 정도로 놓으면 나중에 물건을 만들었을 때 1900에 800과 같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면서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1750, 1780 정도를 차라리 제가 조금 이제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님 혹시 평상시에 지금 총 가구 인원수가 몇 분이세요? 보통은 두 명이죠. 아이 있지 않았나? 아 그러면 두 분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의자를 회식 때만 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제가. 예,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 한 1780에 780 어때요? 저는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 그래서 1780에 780 정도로 하면 식탁이 황금 비율에서도 조금 벗어나진 않고 제가 전에 있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이 기존에는 간접 조명은 디아만 벽지로 가르셨어요. 근데 원래도 요 정도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죠? 네네. 어쨌든 이 선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쵸. 왜냐면 그 기존에는 선들이 있으니까. 요게 딱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길게 놨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황당하게 들리셨지만 아일랜드 없으신 분들은 센터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왜냐면 냉장고 문 열리는 반경이 좀 넓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센터에다가 길게 식탁을 놔서 사람들이 왔을 때 굳이 이걸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에는 손님들 한 팀씩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일어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쪽으로 빼면 괜찮거든요. 왜냐면 의자 앞쪽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부딪힐 일은 없고 이런 식으로 식탁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냉장고는 프리스탠딩인데 좀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아 그러면
여기는 폭을 갖다가 800으로 안 해야지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이 전체 의사진입 반경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나올 거야. 네. 7cm 정도 나올 네. 거야. 왜냐면 그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프리스탠딩이. 네. 그렇게 하니까. 이 문이 앞으로 열리는 거야. 네네. 네. 대신에 김냉은 또 들어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냉을 프리스탠딩에 맞춰서 빼셨나, 아니면 집어넣나. 빼면 문이 안 열리겠다. 그쵸. 그래서 집어넣어요. 김냉은 네. 여기에 맞춰서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김냉은 이쪽? 이쪽?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이쪽이야? 네. 일단은 아직 완전히 정하진 않았는데. 김냉보다 냉장고를 많이 쓰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좀 그 일단은 요리를 많이 하는지, 맥주를 많이 꺼내는지. 예를 들어서 꺼내는 거를 많이 하면 이쪽이 편하고요, 냉장고가.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냉장고를 하는 게 맞겠죠. 예전에는 그 정수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무조건 여기에 사실 고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그거 안 하잖아요. 어차피 정수기 따로 놓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상관없는데, 그건 아마 두 분이 말씀하셨고. 무슨 색깔이었죠? 프리스탠딩이? 다코타 화이트예요. 아, 다코타 화이트예요? 네. 아, 그럼 상관없다. 그러면 네. 모르겠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식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냉장고를 놓고 여기다가 김냉을 맞추면 생각에는 요 공간이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는 그 턱이 계속 보일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여기는 그냥 조금 튀어나오게 쓰고, 이쪽은 어차피 시태드에 의해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를 집어넣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동선이 약간 직사각형으로 공간이 나오니까, 제 추천은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두시는 게 좀 어떨까. 요거는 그 로봇 청소기 계집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자동급수. 네, 자동급수 하려고 좀 낮췄어요. 예. 네. 아, 여기에도 뭔가 놓으실 수가 이제 밥솥 같은 거 넣게 레일 만들어서 가지고. 밥솥은 여기다 넣지 마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 필름지가 녹아내려가요. 그 진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게 애들 눈높이에 있다 보니까 빠지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밥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맞아요. 여기다가 놓으시는 게 맞고, 진기는 이쪽으로 나가게. 그래야 애들이 손에 안 닿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런 거 놓는 거 싫어했는데, 홈스타일링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밥솥이 꼴보기 싫었던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에어프라이어하고 토스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보인 거지, 깨끗이 치우고 여기에 딱 밥솥 하나만 있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끝내라. 이 부분을, 여기 조명표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제가 일부러 오늘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진짜 이름이 코타 화이트고, 지금 현재 이름은 뭐 포그그레이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애쉬 베이지로 통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강남 인테리어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탁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사진을 찍어가셨는데 어때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하얀색 식탁보다는 이런 애들하고 조금 그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식탁도 하나의 그 오브제, 튀는 오브제가 아닌 인테리어에 이렇게 녹여 들어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톤의 식탁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2700에 1200에서 한 대략 1800에 800짜리 식탁을 빼버리면 기역자로 잔석이 남잖아요. 이거를 깨부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780에서 2700의 길이에서 1780을 빼면 920 정도의 여유분이 위에 생기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식탁을 잘라내면 여기 920 안 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한 69cm, 70cm에 한 63.5cm를 저희가 이 색깔로 파고, 밑에는 기스가 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실리콘 같은 거. 네, 실리콘 바일 같은 거 붙여주면 이게 살짝 뜨겠죠, 살짝만. 요걸 하나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예요. 여기가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에 간섭이 생기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요 공간을 이렇게 잘라, 이 D자 잘라내는 거는 얘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아마 요런 식으로 자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상판을 어떻게 보면 뚱뚱한 미음자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 요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위에도 자르면 안 되냐는데, 얘는 아마 무게지탱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만, 여기는 아마 테이블 플레이트 같은 거, 마우스 패드 같은 거, 이 크기로 나온 걸 찾아서 올려놓고, 물건 올려놔야 여기 기스가 안 나.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잔석 하나, 그리고 사장님네는 원래 지금 붙박이는 안 했지만, 이왕에 잔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거울에 안 나오고, 자, 조심하시고요. 네, 네, 여기 열어드릴게요. 이쪽으로, 여기 쓰시면. 이게 이제 화장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디퓨저나 이런 오일류들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막 녹이 녹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사모님이 제가 알기로 잔석만 나오면 되는데, 저희가 폭이 어쨌든 800으로 잡으면 40cm가 남잖아요. 길게 공간이 나와요, 잔석이. 이게 지금 얼마냐면 한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에 한 1m, 한 1m 2.5 정도의 판을 저희가 딱 올려놓으면, 이 위에다가 이제 화장품을 놓으면 이게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 이 판을 치우면 어때요? 입주 당시에 머리카락 몇 개만 안에 들어가야지 완전 깨끗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도 잔석해서 총 잔석이 아마 두 개가 더 그 나와있는, 깨부셔야 되는 그 잔석을 이렇게 이용하실 거예요. 나중에 애프터 영상에서 꼭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끊어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안방인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브라스코를 찾아오셨어요, 사장님께서, 고객님께서. 왜? 붙박이. 아마 그 마이너스 몰딩 그것 때문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마 한 13나 정도 나올 거고요. 13.3가 나오고, 이 안에까지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간접 조명을 하셨고, 마이너스 몰딩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공기순환 장치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걸리면 망신이야. 근데 안 걸린다. 이야, 여기 기가 막히게 맞춰요. 한 1mm로 맞춘 것 같은데요. 걸리지 않고, 이 안에는 제가 막 함부로 소비자 집 거를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저분한 게 없어서 살짝 이것만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면 이거 서랍은 제가 늘상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되게 튼튼해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고, 서랍도 이런 식으로, 네, 좀 깊이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보강장치 이렇게 했고, 이 속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높일 수는 없어요. 안정성 때문에. 왜냐면 이게 위에가 이제 그 프레임을 형성하니까. 그래도 여기서 끝날 거, 대부분 여기서 끝날 거를 조금이라도 몇 센치를 올려놓는 게 이제 저희 브라스코의 특징입니다. 여기다 이제 거울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대각선 찍는데, 요거를 정말 잘 하신 게, 원래는 요 끝머리에다가 거울을 했는데, 이 끝머리에 거울을 하면 안 좋은 게, 측면에서 뭔가 보려고 하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아마 사모님은 이런 식으로도 옷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열었을 때 요 공간은 다 이제 자기의 드레스 확인하는 스페이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두 번째에다가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잠깐 바톤 터치라고, 사장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이걸 뭘 보여주냐면, 나는 나와도 되니까, 평상시 아이가 나중에 생기면 사장님, 네, 문을 열어놓고 사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집이 되게 넓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문 여는 쪽으로 저 복도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긴 현관 하나가 생긴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울을 달았을 때 이쪽에다 달면 저쪽 끝에다가 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간적인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다시 잡아주세요. 자, 이 안에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돈 조금 쓰셨어요. 그죠? 이게
이게 이제 가방 같은 거 보이는 거를 눌려 뭐 사모님이 원하셨던 거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워킹 크루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대 쪽을 사장님 만나게 한번 찍어주시면 조명은 우리가 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메이트에서 하는 거 아니죠? 네.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안으로 한 몰이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한 몰이 아예 돼 있어요. 제품마다.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위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시면 확대로 이게 딤밍 되죠? 딤밍도 되고 다시 밝게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좀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오늘 사장님하고 인터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전점검 갈 때 원래 이렇게 길게 S3나 S8 신흥희망타운처럼 길게 붙박이 하려고 한 분들이 대부분 사업 전에 오셨는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강행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똑같지 않나요, 지금? 한 2cm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거의 있잖아요. 예, 예. 예.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몰딩 안 되는 게 혹시 보이시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까지는 작업이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무료죠. 여기는 스타일러가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가방 칸, 이쪽은 이제 옷 칸인데 이거 옷 집어넣는 게 아무 문제 없는데 처음엔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마루타가 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거를 프리퀀트하게 자주 여는 쪽이 아니라 여기는 계절 옷을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옷은 저쪽으로 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성공한 거고 여기는 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는 이제 뭐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염실장 이제 막아줄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오늘 여기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번 안 나오시게 딱 요거만 보여주면 아굴라이팅을 여기저기가 다 하셨네요. 요게 발룬이라는 이름이죠. 예, 발룬.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침대 헤드가 아마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둘 다 노리고 하긴 했는데. 맞아. 예. 둘 다 가능하네. 네네. 이쪽으로 헤드를 놓으시든 네. 저쪽으로 헤드를 놓으시든. 네. 이건 얼마였어요? 이것도 한 50 정도, 50대. 이게 비싸네. 예, 이것도 비싸요. 예. 이게 비싸네. 예. 아. 예, 입주 축하드립니다. 애프터 영상 한번 찍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갈라 그랬는데 지금 촬영 끝나서 가구 말고 조명 얘기도 조금 할까요? 사실 지금 실링팬부터 얘기하면 실링팬을 루시에어가 아닌 이게 내 건데 또 까먹었네 이름이. 그래 에어라투라는데 원래 에어라투는 너무 좀 크지 않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이상한데요, 사장님? 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소음이 안 나죠?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6단계로 해도. 예, 그래서 너무 예쁘고요. 이게 약간 배 나성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걸 했고 우물 조명은 지금 그냥 정사각으로 뽑으셨어요, 그죠? 네. 근데 우물 조명 하는 바람에 무물딩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네. 하는 바람에 벽지를 새로 하셨어요. 맞아요. 디아망으로. 네. 요즘 유행하는. 근데 전체 벽지 다 하셨나요? 아니죠. 여기는 순정으로 놔두고 위쪽 천장만 하신 것 같아요. 네, 천장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디아망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제가 마지막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 영상은 좀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이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걸까? 이거 화면에 같이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색깔이 변하네요. 네. 이게 무슨 플랫폼이에요? 이건 메터 플랫폼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다운라이트의 색깔을 지금 이걸로 변화시키는 거네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이 지금 기준으로는 그냥 색 온도 조절이 보통 삼색 변환이라고 많이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밝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야. 이거는 사실 현물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근접 촬영으로는 그 느낌은 안 나는데 나중에 가구가 들어가고 커튼이 들어가면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녁에 불 다 끄고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간에 이 통 자체는 지금 2인치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요것도 지금 저희만의 특징인 게 뭘 다른 분들도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다운라이트만 공사하는 데는 3인치를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2인치를 제가 그때 부탁보다는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여기 이제 저녁에 불을 끄고 한번 꺼볼까요? 다른 것들을 딱 그 간접 조명만 빼고 여기서 티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인치라고 여기서 한 번만 변화시켜 주실래요? 재밌다 이거. 오, 달라진다. 이게 주광이네? 네, 주광이야. 주광도 나름대로 매력있다. 좀 차가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운데 색깔 정도 보이네요. 달라진다. 네. 주백색 정도. 주백색? 네. 정구로 넘어가죠. 약간 오렌지빛이 나네요. 요게 이쁘다, 그죠? 네. 분위기로 이게 좋죠. 그러면 요거랑 이거랑 같이 지금 되는 거죠? 네네. 같이 연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설명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지네요.